또 여기 라오스에 오시게 되면은요, 제가 예전에 라오스에서 지낼 때 즐겨 찾던 집입니다. 훈스락 해가지고선요,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.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. 뭐 우리 뭐 육개장부터 해서 뭐 닭곰탕, 뭐 아구찜부터 해서 뭐 하여간에 우리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완신이면은 쉬는 날이에요. 우리나라 따지면은. 그래서 항상 와서 즐겨 먹던 곳인데요. 음식 진짜 맛있어요. 뭐 육개장도 얼큰하고.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입니다. 기본적으로. 근데 다른 데 가면은요, 반찬 하나하나 다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우리 한국 식당은 그런 거는 좋죠. 무슨 파세요? 육사시비, 뭐 삼겹살, 돼지갈비, 육회, 아구찜, 뭐 모듬순대부터 해서 다 있어요. 사람이 뭐 하면은 혼자 좀 먹어요. 그것도 전문 그거 진짜 냄새한잖아요. 이게 거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여기 닭곰탕이고요. 라오스에서 보는 닭곰탕입니다. 아, 잡곡발입니다. 지금 나서 일단 나이 너무 육개장입니다. 육개장 참자 육개장이라네. 이거 저 여기 맞아 육개장. 겁나 맛있어요.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생각 났던 거. 이 육개장이에요. 근데 이거 보면은 고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진짜 맛있어요. 항상 생각나던 육개장 먹으러 왔습니다. 기가 막히다. 맛이 끝내준다. 변하지 않는 맛. 더운 날씨에 따끈하게 육개장 한 그릇 말아서 먹으면은 겁나게 든든하죠. 근데 고기는 잘 안 먹어요. 고기가 좀 질겨가지고 고기는 안 먹는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. 자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